와, 이거 보세요. 와, 산을 다 뒤덮여 버렸어. 이야, 곰치가 산을 덮어 버렸습니다. 대단합니다. 이야, 내가 잘 말 잘 들어. 여기 위에 올라가서 오목역에 몽땅 있는 데가 있어. 여기 가운데가. 예. 가운데 그건 곤달비요. 아. 이게 저쪽 산 쪽으로 그 무로 가는. 아니, 곤달비하고 저 곰치하고 다 볼 줄 알지. 보시면은, 이런 건 다 우산고로쇠 나무입니다. 우산고로쇠. 울릉도에 있다는 그 우산고로쇠 나무고요. 우산고로쇠 나무 잎사귀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로쇠를 채취했던 그 호수들이 이렇게 다 박혀 있습니다. 다 개인 사유지고요. 국립공원 내에서 국립공원 내에 허락을 맡아서 이게 이제 농사의 일부분이죠. 이분들이 여기는 고로쇠 축제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,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쫙 이제 곰치하고 고사리하고 우산 고로쇠 나무, 가시오가 피, 아 그다음에 헛개 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. 이게 곰치입니다. 곰치는 상당히 커요. 와, 이렇게 크고요. 곰 발바닥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죠? 그 곰치는 향이 굉장히 향긋하고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 일조량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 한 50% 정도만 있는 곳이 좋습니다. 이렇게 선선한 데서 잘 자라고요. 곤달비도 지금 많이 식재해놨다고 하는데 곤달비들도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는데 곰치의 사춘이라고 그러죠? 곤달비는 별로 향이 없고요. 그냥 곰치가 사방에 나 있습니다. 그냥 아이고 그냥 곰치 맛이네. 그냥 씨가 날려갖고 예? 야 대단하네. 이거 다 곰치야. 저 밑으로도 일로도 아 아니 저 위에도 보게 장관이네. 야 이거 곰치밭 어마어마 넓은 평수에 아이고 곰치가 대단합니다. 하, 이거 보시오. 전체 다 곰치예요. 곰치가 뭐, 와, 내 뭐 엉덩이만한 것도 잘하고, 아, 여기 가파라서 못 올라가고,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? 어휴, 많이 끊었다고 합니다. 사람 사서, 인력을 사서 많이 끊고 뜯었다고 하는데도, 와, 대단합니다, 이거 지금. 우, 전체가 저 숲 있는 데까지. 이야, 이렇게 지금 커버린 거, 제 손바닥보다 더 크죠? 예? 이런 거보다, 요런 거, 좀 이렇게 연한 거, 요런 거 좀 많이 끊어갈 거예요. 이야, 요런 거는 끊어야 향이 나고, 아우 향 끝내준다. 이거 다 끊어서 지금 연한 거 끊어서 아 요거 저 나물로도 쌈으로도 그 다음에 묵나물로도 그 다음에 장아찌도 다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저기 뭐 이 안에 막 금치랑 뭐 말도 못하네. 곰치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아유 세상에. 아, 오늘 비가 와서 지금 아주 끊기도 좋고. 아 곰치 실컷 먹겠어요. 네? 아 곰치 보세요. 아주 연해 갖고. 신기하구만. 연한 것만 끊으세요. 이렇게 많은데
맞네. 요거 향 한번 맡아봐. 꼬리로 가서. 어, 향 끝내주죠? 너무너무 좋다. 예. 이 큰 것도 연할 것 같아. 예, 큰 한 연한데 너무 큰 거는 안 돼요. 왜 그냥 우리가 용기에 담기도 그렇고 아주 큰 거는 묵나무를 하면 돼요. 묵나무를. 여기 연한 것도 있다. 많죠. 전체가 다 이 산이 다 여기저기 따질 거 없어요. 그냥 막 끊으시면 돼. 여기저기 뭐 곰치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런 건 다 유기농이잖아요. 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거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키우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. 정말 너무 멋있네요.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다 곰치로 뒤덮여 있어서 이 양이 대단합니다. 아주 방대합니다. 방대해. 아, 대단합니다. 야, 뭐 멀리 다닐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코앞에서부터 계속 끊으면 됩니다. 그리고 또 계속 올라오잖아요. 또 해도 적당히 들고 이런 데니까 아주 대단합니다. 야, 당신도 이렇게 큰 곰치밭은 처음 봤지? 이야, 진짜 여기다 담고 해요. 편하게. 이야, 오늘 비도 오고 아주 운치 있고 좋네. 아주 나무 속에 다 갇혀갖고. 하, 여보, 이 나무 다 알지 뭔지? 어? 헛개나무야. 어? 그리고 아까 올라오다 우측에 식재된 거는 우산고로새고. 헛개? 어, 저쪽으로는 또 가시오가피가 또 있어. 어? 가시오가피도 있고요. 이 양쪽 가생이로는 다 또 우산고로새네. 아이고, 회장님, 이거, 가꾸시느라 고생했겠네, 고생했겠어. 이야, 대단합니다, 대단해. 이 넓은 산을 다 그냥, 이렇게, 임야를, 이렇게 가꾸신다는 게, 이 높은 해발 700고지에서, 대단합니다. 약간 반감돼.